네, 이번 주 키워드는 북풍과 유세. 뭐부터 할까요? 북풍. 북풍, 이거 뭐 주적 송민순 회고록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작하시죠. 북풍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내부에서 일으키는 북풍과 셀프 북풍과 그리고 북에서 바라보는 진짜 북풍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역대 모든 총선과 대선에서 북에서의 북풍은 항상 있었습니다. 아, 늘. 늘. 네. 근데 그게 꼭 선거 시기에만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뭘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늘상 있는 일이에요. 예. 근데 선거 때가 되면 더 예민해가지고 북한이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북풍을 선거 때더 이렇게 피부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더 느껴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셀프 북풍 내부적으로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쓰는 북풍이 있죠. 네.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87년 대선 때 김현희 예. 갈기 포크하고 예. 마유미. 마유미. 예. 선거 전날 왔습니다. 그렇죠.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내렸습니다. 뭐 거의 뭐 난리였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김현희 예. 북풍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하필 선거 전날 데리고 와갖고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트랩에 내리게 하고 말이야. 이거는 성공한 북풍입니다. 네. 또 성공한 북풍이 있었죠. 우리로서는 참 뼈아픈데 2012년 대선 때 NLL 예. 포기 발언 네. 이것이 전형적인 또 북풍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다라고 선거 한참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또 NLL 대화를 맞습니다.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또 시끄럽습니까? 이것은 성공한 북풍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선거에 악용해놓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까지 악용해놓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예. 망이 처벌.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92년에 이선실 간첩단 사건 대통령 직전에 터졌고요. 네. 97년에도 총풍 북풍 기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했다가 또 걸렸고. 근데 97년 총풍은 실패한 북풍 그렇죠. 사건이죠. 예. 예. 베이징에 가서 총 쏴달라. 무력시위 해달라. 정말 아니 우리나라 보수의 최악의 수치입니다. 아 글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보수는 북한 없으면 선거 어떻게 치러요? 이런 것처럼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승민 후보의 주적 논란. 근데 주적은 국방백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는 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의 개념도 북한 주민들까지 다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북한 인민군, 무장 세력 이런 쪽만 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적을 북한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헌법에 그 한반도 전체 부속 영토 다 우리 영토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북한은 국가법상 국가를 별난할 목적으로 참취할 목적으로 예. 한 반국가 단체죠. 그렇죠.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헌법 4조에도 조국 통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헌법 66조 3항에도 조국 통일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로 대통령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적 논란은 유승민 후보가 꺼내긴 꺼냈는데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유승민이 국방백서의 주적이 살아났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공격했을까요? 모르고 한것 같습니다. 네. 몰랐던 것 아니, 같아요. 국방위원장도 했잖아요. 네.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문재인 후보도 순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내기할까요? 100만 원 내기합시다. 뭐, 이렇게 갔으면 100만 원 빵. 당황해서 못합니다. 이게 이제 TV 토론의 기술이거든요. 팩트가 잘못된 게 하나 발견됐어요. 10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분명히 틀렸어, 팩트가. 네. 그럼 그걸로 엎어치기를 해서 역공이겠죠. 9가지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TV 토론의 스킬입니다. 실제로 유승민 후보가 그 후에 며칠 후에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는데, 아니,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 약간 궤변이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착각했다.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못 써가지고 한 거지, 지금 우리의 적이 사실상 주적이랑 똑같은 의미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교전 중일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적이라는 에너미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없답니다. 그리고 스레트. 손수 변호사, 스레트.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 스레트요? 네, 스레트. 위협. THREAT. THREAT. 예, 네, 이게 맞답니다. 위협. 근데 미국 국방부에도
에너미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오. 근데 우리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주적 매일 아침에 외우고 이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라진 개념. 이 주적은요. 이 개념은 문재인 대표와 지금까지 토론을 한 답변 중에서 역대 최고로 답변을 잘한 겁니다. 네. 아. 그것은 국방부에서 할 일이고요. 네. 외교부는 육자회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해서. 네. 통일부는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면 언제든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주적이라고 해놓고 정상회담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안정감이 있는 태도. 네. 오늘 저는 그때 봤습니다. 어쨌든 이 구태의 한 색깔론은 또 선거 직전에 가지고 온 것이고요. 네. 선거 직전에 가지고 온 색깔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공격한 게 아니고 송민순 회고록 네. 논란. 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얘기 조금 전에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유승민 후보가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잖아요. 네. 근데 경제학 박사를 하려면 케인즈를 다 배운답니다. 네. 근데 케인즈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평화의 베르사유 조약 이때요. 영국의 재정부를 대표해서 갔답니다. 근데 케인즈가 주장을 뭐라고 했냐면 1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지만 독일에게 너무나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400조를 물리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후폭풍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근데 안 받아들여졌대요. 그리고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쓴 책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불의의 명제를 남겼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케인즈주의 예. 수정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인즈 말이 다 맞았죠. 그래서 독일 2차 대전 뭐 이렇게 독일을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예, 예. 민심이 흉흉해.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다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케인즈 말을 듣지 않는 효과가 예. 엄청 컸죠. 예. 그리고 이 케인즈의 수정주의 케인즈주의가 적용된 사례가 미국의 대공황을 네. 극복한 뉴딜 정책의 네. 원본으로 쓰였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공황이 있을 때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려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네. 본받은 것이 제이노믹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제공학은 케인즈주의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경제 공약은 슘페터주의라고 합니다. 슘페터주의는 뭐냐? 이걸 합니다. 대기업을 일정하게 규제를 합니다. 왜냐? 대기업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창업주, 벤처회사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이런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대기업을 일정하게 손을 못 넘게 규제해야 된다. 그것을 안철수가 본인도 이제 벤처회사를 창업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은 다르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을 유승민 후보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경제학도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발언이랍니다. 근데 유승민은 쭉 얘기했잖아요. 경제는 진보, 뭐 안보는 보수. 이렇게. 아, 근데 경제학자가 주장하니까 그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하면은요. 이제 이렇다는군요. 미국 이라크를 쳤잖아요. 예. 살상 무기를 하겠다. 근데 그게 비료 공장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때려부수고 민간인도 죽고. 근데 미국이 금융자본이 거기 건설 작업에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무기를 소비해서 돈을 벌고 다시 경제 건설에 참여해서 또 이중으로 또 돈을 벌고. 그런데 북한을 만약에 미국이 친다면 그 부담,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송민순 회고록. 결국은 송민순이 북한 대학원을 사퇴했습니다. 총장을. 그래서 예. 본인이 꼬리를 내린 거죠. 북한 대학원 대학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캠프 쪽에서 강력하게 나간 거죠. 그렇죠.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이거. 그래서 선거 사범이 돼버렸어요. 지금. 저는 뭐 너무 좀 수준 낮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의문인지 모르겠는데 송민순 장관의 그 수첩이 너무 깔끔한 거 아닙니까? 보관 상태가. 아니, 정말, 이게. 뭐... 한 10년 지났는데. 네. 아, 심지어, 그, 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그 메모 있잖아요. 박서는. 네. 네. 그 수첩의 보관 상태랑 비교해보니까,
이게 좀 물론 송민순 전 장관의 인격이나 그런 걸 볼 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왜 이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조작했을 리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마 그것을 깨끗하게 보관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박선원 비서관의 메모가 나왔잖아요. 16일 VIP 기권 결정 이걸로 다 끝나버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인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회의 참석한 사람 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14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그 날이 그 전달인지 그 날인지 북한 총리하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같이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오찬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뭐 인권결의안을 찬성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다 기권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국익에 맞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앞으로 지속시키는 관계상. 근데 송민순만 부득불 찬성하자고 우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송민순이 미리 다른 나라에 우리는 찬성, 난 찬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본인이 뻘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우김질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달래는 차원에서 한두 번 더 회의를 체면 살려주려고 했을 수 있다. 그게 뭐 일본이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런 그 장관의 그런 체면도 살려주고 또 장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과 같이 뜻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던 것도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개방돼 있고 아, 그럼요. 네, 훨씬 더 열려 있고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오케이 했는데 장관이 노하잖아요. 네.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어떻게 수천에 적기만 하고 뭐 아무 말 못하죠. 그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에 서당케를 하면서 제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하고 전 통일부 장관하고 하면서 이걸 물어봤을 때 송민순 장관이 굉장히 유능한 외교부 직원이었답니다.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 이런데 협격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래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안 알아주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모 방송 진행자한테 좀 들었더니 물론 모든 학자가 그렇습니다만 모든 관료가 그렇고 좀 자존심이 정말 굉장히 센 분이시다. 네, 원래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 학자로서 뭐 이렇게 아니면 직업적으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센 분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상처가 나는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굽히지 못하고 더 지금 이렇게 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기획설도 나와요. 그래서 뭐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 책이 나왔잖아요.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이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기억나는데 이게 반기문 전 총장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책에 보면 유독 문재인, 당시에는 전 대표겠죠. 문재인 전 대표를 좀 깎아내리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없고 유독 겨냥해서. 문재인만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이미 박범계 의원이 작년에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갑자기 또 갖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의심의 정황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가요? 석 달 전인가요? 밥 한 번 먹었다. 지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손학규 대표 때 비례대표 받았죠. 아 그렇군요. 아... 네. 아무 관계 없죠.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송민순 전 장관이 라디오 프로인가요?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뭐 문자 협박을 받았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방송을. 녹음하는 날이죠. 오늘 화요일. 화요일 아침에 했는데 그러면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문캠프에서 그렇다면 누군지 밝혀라. 네. 라고까지 했는데 못 밝히겠다. 또 이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아, 저도 참 답답하네요. 밝히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낸 거 아닐까?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국방백서의 주적이 여기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내기할까요? 100만원 내기합시다. 뭐, 이렇게 갔으면. 100만원 빵. 당황해서 못합니다. 이게 이제 TV 토론의 기술이거든요. 팩트가 잘못된 게 하나 발견됐어요. 10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분명히 틀렸어요, 팩트가. 네. 그럼 그걸로 엎어치기를 해서 9가지도 다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TV 토론의 스킬입니다. 실제로 유승민 후보가 그 후에 며칠 후에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는데, 아니,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약간 궤변이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착각했다.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못 써가지고 한 거지 지금 우리의 적이 사실상 주적이랑 똑같은 의미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교전 중일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적이라는 에너미라는 네. 에, 이번 주 키워드는 북풍과 유세. 뭐부터 할까요? 북풍. 북풍. 이거 뭐 주적 송민순 해고록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작하시죠. 어, 북풍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내부에서 일으키는 북풍과 셀프 북풍과 그리고 북에서 바라보는 진짜 북풍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총선과 대선에서 북에서의 북풍은 항상 있었습니다. 아, 늘. 네, 늘. 네. 그런데 네. 그게 꼭 선거 시기에만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뭘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 예. 선거 때가 되면 더 예민해가지고 어, 북한이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북풍을 선거 때 더 이렇게 피부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더 느껴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어, 우리 셀프 북풍 내부적으로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네. 쓰는 북풍이 있죠. 네. 어,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어, 87년 대선 때 김현희 예. 칼기획 폭파범에서 예.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적을 북한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헌법에 그 한반도 전체 부속 영토 다 우리 영토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 헌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북한은 국가범법상 어, 국가를 별난할 목적으로 참취할 목적으로 예. 한 반국가 단체죠. 그렇죠. 어,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헌법 4조에도 어, 조국 통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헌법 66조 3항에도 어, 조국 통일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로 대통령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번 주적 논란은 유승민 후보가 꺼내긴 꺼냈는데 사그러들었어요. 그런데 유승민이 국광백서의 주적이 살아났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공격했을까요?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몰랐던 것 같아요. 국방위원장도 했잖아요. 네.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문재인 후보도 순간 그걸. 마유미. 마유미. 예, 예. 선거 전날 왔습니다. 그렇죠.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에, 마스크를 쓰고 내렸습니다. 뭐 거의 뭐. 난리였죠. 난리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김현희. 예. 북풍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립니다. 하필 선거 전날 데리고 와갖고.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트랩에 내리게 하고 말이야. 예. 이거는 성공한 북풍입니다. 네. 또 성공한 북풍이 있었죠. 우리로서는 참 뼈아픈데 2012년 대선 때 NLL 네. 포기 발언 네. 이것이 전형적인 또 북풍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다라고 선거 한참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또 NLL 대화력이 있네 없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또 시끄럽습니까. 어, 이것은 성공한 북풍입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선거에 악용해놓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까지 악용해놓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손방망이 예. 처벌.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92년에 이선실 간첩단 사건 대통령 직전에 터졌고요. 예. 97년에도 총풍 북풍 기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했다가 또 걸렸고. 그런데 97년 총풍은 실패한 북풍 그렇죠. 사건이죠. 예. 예. 베이징에 가서 어, 총 쏴달라. 무력실 해달라. 정말 아니 우리나라 보수의 최악의 수치입니다. 그랬어요. 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보수는 북한 없으면 선거 어떻게 치러요? 이런 것처럼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승민 후보의 주적 논란. 그런데 주적은 국방백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는 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적.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 적의 개념도 북한 주민들까지 다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북한 인민군, 어, 무장세력 이런 쪽만 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의